엄마 없이 장에 오는 건 또 처음이네. 우와! 돋보기 한번 껴봐도 돼요? 네. 공부 잘하게 생겼어. 아, 뭐 해야 되지? 어, 몇 분 남았지? 탔어. 아, 이거 고기. 하,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눈부셔. 아, 콧물 나. 아, 저기 환절기 알러지를 앓고 있는 한혜진입니다. 오늘 장이 섰어요. 내일 4와 9로 끝나는 날에 장이 서는데 오늘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점심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콧물, 아우 이런 알러지. 아 뭐 사실 제가 이제 강원도 사람이 다 돼서 내비를 찍고 장에 가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길치니까 혹시 모르니까 내비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가자.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진달래 같아. 철쭉 같지 않아? 어, 철쭉. 오늘 눈 잘 어울려. 초록초록한. 나이 들면 원색이 좋아진다고? 아, 배고프다. 오늘 장에서 뭐 사실 거예요? 아, 오늘 뭐 해 먹을 거냐면 가지 솥밥이랑 스테이크 솥밥을 해 먹을 건데 8호로 밥을 한번 지어서 먹어볼 거예요.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국물이었는데 오늘 좀 맛있게 좀 해 먹어보려고요, 점심. 그리고 냉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냉이 있으면 냉이도 좀 사서 된장찌개? 된장국? 뭐 이런 것도 한번 끓여보려고. 냉이를 저기 좀 뜯으면 좋은데요? 제가 그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잡초 볶는 거 아니죠? 맞아요. 국초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시장에 가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오니까 너무 좋네. 나 가지, 부추, 냉이, 달래? 요 정도만 사면 되지 않아? 맞아요. 냉이 달래 있어요, 선생님? 어, 가지다. 가지만 주세요. 냉이 달래는 다 끝났지. 다 끝났어요? 가지 좀 주세요. 오늘 엄마는 좀 아, 엄마는 저기 게이트볼 치러 가셨어. 부추는 있어요, 선생님? 네. 부추도 좀 주세요. 홍고추 있어요? 홍고추는 없어요. 홍고추 없고? 뭘로? 열무기 담으려고? 아니 위에다가 장식하려고. 파프리카로 하라고요? 같은 색깔이잖아요. 두 개. 아 같은 색깔이어도 안 돼요, 선생님. 안 돼, 안 돼. 데칼 나물은 뭐예요? 왜 그래, 그럼 사야 돼. 대체라면 좌표에 달라고 그러지. 진짜 산에 갔어. 오대산에 오는 거잖아요. 오대산에서 왔다고요?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산? 뭐야? 너무 재밌어요. 곤드레 바깥에는 곤드레 만드레 하는 거. 어, 어떻게 먹지? 나물 해먹 나물. 해먹을 줄 모르는데. 아니, 엄마가 계시잖아, 엄마가. 엄마 없어요. 딸기 이거 달아요, 선생님? 딸기? 저 이거 하나만 먹어볼래요. 맛있다. 이게 만 원이에요? 키로 센 똑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주세요, 선생님. 큰 걸로 주세요. 이게 만 원. 뒤에 카메라 좀 고생 많이 하잖아. 어머 어떡해. 여 저도 이게 방송에 나와야 돼. 얼마예요? 24,000원.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좀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빠져보겠니? 어 갖고 왔지. 너무 무거운데? 어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아 여름 난방 하나 좀 사면 좋은데 일하면서 입을 게 없어. 와, 접히는 안경. 이거 돋보기인가? 네, 돋보기 한번 껴봐도 돼요? 네. 어떤 거 껴야 돼요? 아무거나 써. 공부 잘하게 생겼어. 흰색이야. 잘 봐요? 네. 몇 년 쓰는 거예요? 보라색도 잘 어울려. 보라색? 오. 뭐가 멋있다는 거야? 키키. 앞이 안 보여.
자꾸 왜 앞이 안 보이지? 다 초점이구나. 네, 멀리랑 네. 가까이랑 이게 오히려 더 어지러운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어, 이거 조심하세요. 다치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살 거니까 담아주세요. 주지 마시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미운 새끼에서. 미운 새끼 아니에요. 이쁜 새끼. 이쁜 새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전 장화 좀 주세요. 위에 쫌매는 거. 이거 사이즈가 있어요? 260이나 55가? 이거 55. 이거 주세요. 60도 있어요. 그럼 60 주세요. 크게 신는 게 편해요. 막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무 크면은 한번 신어봐야 되나? 신어보고 가야 돼요. 그 정도 신으면 힘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신어야 되겠다. 60 그래. 너무 크겠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다 샀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 솥밥이랑 그 다음에 스테이크 솥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요 제품을 이용해서 제 점심을 만들 거예요. 그레이논의 르셀란테 그라노 토스칸 8호입니다. 이 아이는요, 고대 곡물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원산지 이탈리아라고 써져 있죠? 토스카나 지방에서 재배되는 파로에만 요 마크가 붙는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아서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로가 GI가 되게 낮대. 그래서 혈당이랑 비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좀 잘해야 되는데 그때 닭을 너무 해먹어가지고 웃어? 아, 그는 닭이었습니다. 일단 같이 솥밥을 해볼게요. 약간 강정 사이즈로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썰어놓은 가지에 전분을 뿌려줄게요. 전분을 이용해서 뭘 해보는 건 처음인데? 또 망하겠는데? 아, 오늘 진짜 안 돼. 자존심 있지. 오명을 거스실 때가 됐어요. 그래, 그거 다 오명이야. 너무 빨리 인정하시겠네. 그러면서 저기 감자 전분을 10분째 바르고 있네. 자, 제가 한번 튀기듯이 한번 구워볼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탔어. 가지는 준비를 했고요. 다진 고기를 내 도복이 어디 갔지? 이게 몇 그램이냐면요, 300g이에요. 저는 지금 고기 200g 정도 넣었고요. 한 큰술이에요, 여러분. 맛술. 양조 간장 한 큰술. 그 다음에 두 반장은 몇 반 반장이죠? 아, 죄송합니다. 한 큰술. 이건 꾸덕하니까 한 번에 들어가요. 그럼 마늘 좀 추가할게요. 후추? 후추를 좋아해요. 후추랑 설탕이요? 올리고당 넣으면 안 되나요? 올리고당 넣을게요. 어, 맛있는 냄새. 타겠다, 또 타겠다. 뭐야? 방금 좀 어머니 같았어요. 얼마나 볼까? 아, 엄마가 방금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냈어. 먹어봐라, 간이 맞는지. 어? 음식하는 애가 먹지도 않고. 어우, 매워. 아, 지금 빨리 밥을 해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파로는 씻어서 물에 한 20분 정도 불려서 사용하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쌀이랑 파로랑 7:3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빠르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술은 술인가요? 제가 오늘 한번 맛술이 술인지 한번 먹고 취해보도록 해요. 밥을 지으면서 스테이크용 채끝을 살짝 구워볼게요. 레어로. 오늘은 고기도 잘 익네. 대박이다. 스테이크 좀 썰어볼까요? 진짜 잘 구웠다. 나는 고기 두꺼운 거 싫어하니까 얇게 썰래. 스테이크를 회처럼 얇게 썰고 있어요. 이거 레스팅 기가 막히게 됐다. 오늘 좀 되네. 찌개와 국에 한 중간 정도로 해서 먹어볼게요.
오케이. 이게 또 맛있는 된장이라고. 끝내줘요, 맛있어, 된장. 아, 된장국도 오랜만에 끓여본다. 뭐 국 종류를 전혀 먹지를 않으니까. 근데 막 국물이 엄청 땡길 때가 있어. 특히 겨울에 다이어트 할 때. 그럴 때는 진짜 물 엄청 많이 하고 된장 진짜 조금만 넣고 고춧가루, 마늘. 어, 마늘. 여러분, 고지가 보여요? 드디어 밥 먹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이죠? 밑이 탔을까 봐 너무 두려운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어? 어? 어느 정도 익었네, 진짜. 잘 됐다. 고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저만 나쁘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도 하면 다 되는 사람이라고요. 일단 착한 탄수화물 화로를 이용해서 밥을 지었고요. 오늘 그 레시피를 제대로 따라갔더니 좀 잘 나온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솥밥 처음 해보는데 잘 되네요. 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 식감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 덮밥을 먼저 먹어볼게요. 타지도 않고 너무 잘 됐어요. 일단 밥만 좀 위주로 한번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하고 통통하게 튕겨내는 식감이 있어. 그리고 엄청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네. 너무 맛있어. 여기 지금 다진 소고기, 그 다음에 채소로 또 가지가 올라갔죠? 그리고 파로까지 한 단지가 완벽해요. 여기도 그렇고. 이번에는 스테이크 솥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일 기대돼요. 기대돼? 네. 나 버터 때문에 기대돼. 버터 써서 요리한 거 10년 만인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뭔가 마음에 위안이 돼. 사실 백미원 먹으면 맛있지. 근데 먹고 나면은 일단 혈당도 많이 올라가고 좀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랄까? 내가 유튜브 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 나는 젓가락질 굉장히 스탠다드거든? 교과서에 나와도 될 정도로. 그런 줄 알았어. 광고 찍을 때만 젓가락질 잘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고. 다리랑 날개는 어떡하지? 닭다리살 하나 얹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라면을 먼저 집고 감은 다음에 젓가락 심는 거. 오늘 젓가락의 정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젓가락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젓가락은 찌르는 겁니다. 달아. 누가 올리고당을 이렇게 넣었어? 설탕이요? 올리고당 넣으면 안 되나요? 올리고당 넣을게요. 근데 오늘 밥이 너무 성공적이었어.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냄비도 처음. 맛있다. 잘했네 오늘. 근데 양자 신문 있는 것 같아. 미국 할머니 같냐?